아시겠지만 이건 6관이 메인관이라서 가장 나중에 왔지만 아마 가장 오랫동안 세 분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른 오늘의 주역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군드리 감독님, 그리고 주연 배우인 세트 로건, 그리고 주관료 씨 세 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팬 여러분들께 한 분씩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드리 감독님부터. I'll say once in. So, Green Knight, fighting. Kaito, fighting. Thank you. We are very, very excited to be here. We worked super hard on this film. To make it awesome, the 3D is very, very super awesome. And we hope you like it. I think I'm very happy. Everything is going great.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서 매우 흥분이 되고요. 이 영화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3D는 더욱 멋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If you like the film, tell all your friends to go to come with your family. 예, 영화 재밌게 보시면 꼭 친구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가족들과 다 같이 극장에 와서 보라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Hello, 사랑해요. Thank you all for coming. We all really appreciate it. We're very excited. We think the movie's great, and again, just it's been very nice to be here in Seoul, and everyone's been so nice. The food has been delicious, and you guys love Jay Chou, so that's pretty rad too. But thank you again very much for coming.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의 영화 굉장히 멋있고요. 한국에 와서 매우 기쁩니다. 사람들도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고 또 주거륜 씨께서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니 기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希望大家可以继续支持这个电影，这样才会有第二集，我才可以来继续来。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영웅이 나오는 정말 즐거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많이 봐주셔야 이제 소편이 나올 거고 소편이 나와야 제가 또 한국에 올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첫 부분은 뭐 통역이 없게 한국말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이 특별히 자리를 하셔서 팬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물 증정하시는 분들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퍼즐을 저렇게 만들어 가주셨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분들께 세 분께 질문할 기회를 저희가 드릴까 하거든요. 자, 진행위원분들이 아마 마이크를 전해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분, 어느 분입니까? There. 자, 마이크 전해주세요. 진짜? 네.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실지요? 자신 소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이고요. 네, 박소연 씨. 네, 주걸리 씨.
아, 주걸림 씨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주걸림 씨 팬이 어떤 소원이 있다면 기꺼이 들어줄 수 있는지. 왠지 그 소원을 알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불안한데요. 네. 일단 어떤 소원인지 들어봐야겠어요.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아우 진짜. 네, 박소연 씨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어, 미쳐 진짜. 젤은! 젤은! 어우, 제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실 분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해주세요. 네. 예, 세스로건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게 60년대 원작이 있는 TV 드라마를 다시 이제 영화로 만드는데 지금 주연이 아니라 또 감독과 제작도 아니 감독 각본과 제작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작과 차별화되는 이 영화만의 흥행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1936년 라디오 드라마로 처음 선을 보인 후에 1966년에 ABC에서 TV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작품을 이번에 영화로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자, 흥행 포인트 어떤 것인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Jake Chow, in short, we really wanted to make it a movie about a team of people, and we wanted the relationship to be very funny. So, whereas normally a superhero is very capable and smart and strong, I am somewhat inept and stupid and weak, and it's Jay who is the one who is the real hero. So, I think we really... did something original by making the guy who would normally be the sidekick the one who, in fact, is the one who is the hero, and I'm kind of the sidekick.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결인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팀을 만들 때에 그 팀의 관계가 재미있기를 바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영웅, 슈퍼히어로라고 하면은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힘도 센데 저희 영화에서는 어리숙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힘도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고 진짜로 똑똑하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제가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인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 저는 유세공들이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이터널 선샤인을 제가 넘버원 영화로 꼽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근데 수면의 과학이나 도쿄같이 되게 좀 잔잔한 영화를 많이 찍으셨는데 이번에 블록버스터 영화를 그것도 3D로 찍으시는 걸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던가 그에 맞춰서 어떻게 다르게 좀 이번에 영화를 다르게 찍으셨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기존에 해오신 작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작품이죠. Yes, I've done different movies before, and I felt it was challenging. But for me, what was important is that there is always a love story in my movies, and the love story here was between those two guys. It was more seriously, it was important that it's not just about the superhero, it's about what Say was just describing, the fact that it's about a relationship, it's about character, and I always wanted to shoot those fights, and I had some idea for years and years about how to shoot the fight in a very different way, and I am glad that I got the opportunity eventually to try all that. And something that really struck me from the beginning was the complementarity between Jay and Seth. Jay is very cool, of course,
and his English is good. He could not improvise so much, so he was a little jealous of Seth. But Seth could improvise a lot, but he was not so cool with the costume and the gun. So he was a little bit jealous of Jay. So both are jealous of each other. So I think that made a perfect dynamic to reflect in the film. And I use that a lot to make their scene better. 예, 다른 종류의 영화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이 도전적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저는 영화에서 항상 러브스토리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이 두 남자들 간의 러브스토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슈퍼히어로, 즉 영웅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두 인물들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액션,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또한 저는 두 배우가 서로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륜 씨께서는 이제 굉장히 멋지고 영어도 좀 잘 하시지만 그래도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영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세트 씨는 옷을 입었을 때 또는 총을 다룰 때 그렇게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영어로는 즉흥적으로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긴장 관계를 잘 표현했다. 영화에서도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께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유관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된 게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어제 1월 18일 주걸륜 씨 생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준비된 게 있다면서요? 들어와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와우, 케이크네요. 저희 같이 노래할까요? 하나, 둘, 셋. Happy birthday, 파일러. Thank you, 감사합니다. 지나이다, 조젤루.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유걸준 씨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케이크인 것 같아요. 希望这个，希望所有的歌迷朋友都可以很健康，然后希望可以再赶快有第二集再来。好，谢谢，谢谢。 소원 빌 것을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 팬분들 정말 건강하시기 바라고 빨리 그린온의 속편이 만들어져서 또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카메라 다 준비하셨을 텐데요. 세 분 사진 찍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포토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포토타임입니다. 세 분 좀 가까이 서 주실까요? Stand together and then what about look at the right side first? Right side? Yes. Right side. Over here. Okay, and the center. Daddy! 마지막으로 왼쪽 보도로 가겠습니다. Left side. Yes. What's up, Jenna?